양조관종 하나. 하나. 반. 하나 반. 하나 반. 자, 쏟은 것까지 하면 두 수저. 어. 우리 설탕, 후추 다 주세요. 설탕 하나. 마늘, 후추, 참기름. 참기름 반. 참기름 반. 약간 장조림 맛이려나? 아니야. 이렇게 해서 그냥 항상 그 아시죠? 네. 무침 끄트머리에다 끄트머리에다가 놓고 이렇게 놓고 끄트머리에다 한쪽으로 이렇게 놓고 왜 끄트머리에다 놓고 그렇게 아, 한 번에 재료를 다 넣으면 들어가는 쪽만 짜지고 이제 그 많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어 육회 냄새 난다 육회 냄새 와 어 육회 냄새 나 와 어 바로 그냥 어 바로 그냥 어. 이런 소리가 나야지 어 그래 바로 이 소리야. 아, 이 소리야. 아, 맛있겠지? 네. 아, 이 색깔 너무 좋아요. 점점 이 갈색으로 변해가는 이 색. 그래, 야, 이거 그냥 수저로 퍼먹는 거네, 그냥. 어, 그냥 밥에 얹어갖고 그런 먹어도 돼. 이렇게 해서 됐어. 저는 이런 거는 처음 보거든요. 그러니까 뭐 불고기도 아니고 맞아, 불고기도 아니고 육회도 아니고 장독독이 이게 바로 장독독이구나. 여러분들도 처음 보실 거예요. 장독독이 그래 장독독이 하면 그냥 뭐 장동민이나 생각할 줄 알지 이런 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. 이건 옛날 궁중에서부터 아 이게 궁중 요리예요? 궁중에서부터 있었는데 아, 궁중 요리 어. 다 됐어. 어머 어머 기가 막혀. 자. 기가 막히네. 먹어봐. 고기 좋아하니까. 자, 우리 고기 좋아하는 우리 또 딘딘이가 먹어보고. 어, 요번에 뭐 한 움큼 작네. 아, 근데 이거는 수저로 먹어야겠다. 그래. 응, 자. 야,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하는 건 처음 보네. 어때? 살 것 같아? 맛있지? 이거예요. 오, 이거 저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네. 입안 가득 풍미가 갈비살을 다 뜯어갖고 한 것 같지. 그러네요. 와. 근데 이게 만약에 우둔살이 통으로 들어갔으면 좀 질겼을 텐데 이게 탕탕탕탕 조그맣게 됐으니까 형 진실된 맛 표현이 나오잖아. 아 그러네. 이제서야 나온다. 너는 맛 표현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라 했더니 이제 너도 맛을 느끼는 사람이구나. 이게 탕탕탕탕 돼 있으니까 우둔살이 질긴데도 불구하고